GS건설과 LH가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보상안을 입주 예정자들에게 다시 제시했습니다. 주민들은 아직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700억 원대 위조 명품을 5만 점 넘게 대형 컨테이너 안에 넣어서 인천항으로 몰래 들여오던 밀수 조직이 인천세관에 붙잡혔습니다.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원도심과 난개발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대책 없는 문제 제기만 이어졌습니다. 경기도가 도내 빈대 발생이 확인돼 31개 시군 49개 보건소에 예비비 10억 원을 교부하고 긴급 점검과 방제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와 입주 지연 문제로 GS건설이 입주 예정자들에게 입주 지연 보상안을 제시했다가 거부당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민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 새로운 보상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네, 이관성 기자 화상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GS건설과 LH가 새로운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20일 GS건설과 LH는 입주 예정자들과 다시 만난 자리에서 새로운 보상안을 꺼내들었습니다. GS건설과 LH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주거지원비로 가구당 1억 4천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또 이사비로 5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5년 동안 입주가 지연되는 지체 보상금으로 가구당 9,100만 원도 책정했습니다. LH는 이미 납부한 대금에 연 8.5% 고정 이율로 지체 보상금을 산정했고 또 입주 잔금에서 공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번 보상안과 다른 또 한 가지는 GS건설이 입주 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 부분을 대신 맞기로 한 것인데요. 종전까지 GS건설은 입주 지연 기간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의 이자를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대출 자체가 어렵게 된 주민들의 요구가 그 뒤따랐는데요. GS건설이 대신 갚은 뒤에 나중에 청구하는 대위 변제 방식의 방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입주 지연 보상금은 뭐 원래 계약 내용이 있는 거라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주거 지원비가 지난번 보상한 때보다 조금 늘어난 것 같던데 입주 예정자들이 이걸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준인가요? 일단 지난번처럼 이 보상안을 제시하는 자리에서 주민대표자들이 거부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GS건설이 중도금 대출 대위 변제를 수용했고 또 무이자 대여금도 일부 인상했기 때문인데요. 입주 예정 주민 전체 논의를 통해서 아마 GS건설과 LH 보상안 수용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직 못마땅해하는 시선들이 남아 있습니다. 입주 예정 지역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전세 가격이 3억 원대인데 무이자 대여금이 1억 4천만 원에 그쳐서 주변적 전세를 얻을 경우에 2억 원 가까이의 돈을 주민들이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LH가 무이자로 빌려주겠다는 주거지원비 5천만 원도 주민에게 내줘야 할 지체 보상금 9,100만 원 중에 일부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지난해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보상안과 비교하는 시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거지원비 금액만을 보면 이번 보상안이 조금 나아 보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금 지원액의 경우 1억 2,100만 원 정도였는데요. LH와 GS건설은 지체 보상금 선지급과 이사비 지원 또 자의 브랜드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광주 화정에서 볼 수 없었던 지원이라며 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이관성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00억 원대 위조 명품 밀수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대형 컨테이너 안에 위조 명품을 5만 점 넘게 넣어서 인천항으로 들여오다가 적발됐습니다. 송효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루이비통과 샤넬, 구찌 등 명품 브랜드 물품이 한가득입니다. 이 제품들은 최근 세간에 적발된 가짜 명품 제품, 중국산 짝퉁입니다. 품명이 옷걸이로 신고됐는데 이를 수상하게 여긴 세관이 컨테이너를 검사해 적발한 겁니다. 품명이 옷걸이로 신고돼 수입된
40피트 컨테이너를 위험관리 기법으로 선별하여 개장 검사한 결과 각종 유조 명품 5만 1천여 점, 중국산 소세지 1만여 개, 중국산 담배 3,900여 갑 등의 밀수를 적발하였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관세와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밀수총책 중국인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40대 국내 유통책 B씨 등 공범 8명을 입건해 함께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인천항을 통해 루이비통과 샤넬, 에르메스 등 74개 유명 명품 브랜드의 핸드백과 의류, 신발, 향수 등 51,170점을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밀수한 짝퉁 제품은 정품일 경우 시가 785억 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짝퉁 제품에는 가짜 품질 보증서를 비롯해 명품 업체 홈페이지와 연결되는 QR코드 라벨도 부착해 정품처럼 꾸몄습니다. 여기에 명품 브랜드 로고가 표시된 상자와 쇼핑백 등도 함께 들여왔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국내 반입이 금지된 중국산 소시지 만 개와 중국산 담배 3,900여 갑도 몰래 반입했습니다. 세관은 한 달여간의 잠복 끝에 총책인 중국인 A씨를 검거했으며 그가 사용한 휴대폰을 압수하고 밀수품 배송 리스트 등을 복구해 운송책과 통관책, 주요 유통책 등 8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현재 세관은 나머지 유통 관련자 32명도 특정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송혜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시를 대상으로 한 부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습니다. 1년 동안 부천시의 정책과 살림이 어땠는지 꼼꼼하게 되짚어보는 자리인데요. 네, 행감 시작부터 부천의 원도심 문제가 강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부천의 고질적인 도시 문제로 꼽히는 원도심과 난개발. 지난해에 이어 이번 행감에서도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뉴타운 해제 10년, 낙후된 원도심을 살릴 해법이 여전히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도 한번 뭐 행감에도 질의했지만 그래서 여러 원도심의 슬럼화, 나홀로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어떤 이제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1년이나 지난 시간 동안 원도심에 대한 그런 대책을 어떻게 강구했는지. 부천시는 올해 도시공간구조를 새롭게 설계하는 법정계획안인 이른바 2040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신도시에서는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해져 있고 전체적인 가락이 잡혀져 있는 상황이지만 원도심 쪽에서는 사실 주민들의 여러 동의가 일단 필요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도시개발에 대한 잦은 규제가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소규모 난개발 계속되고 있고요. 시에서 규제하는 법이 수시로 바뀌어요. 진짜 1년에도 수십 번은 바뀌는 것 같아요. 원도심이나 이런 데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힘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또 개별 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부천의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해 원도심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오는 2027년까지 2만 호를 공급하는 대장신도시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슬럼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 신도시가 완전히 입주가 된다면 원도시는 더 많은 슬럼화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 시에서 그 대비책을 세우고 있냐는 걸 내 붙잡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도시 양극화와 불균형이 우려되지만 대책은 아직입니다. 네, 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써. 그러면 저 대장동하고 참 역곡이 신도시 개발됐을 때 원도심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현재 부천 전체 소규모 재정비 사업은 많게는 400곳. 원도심 대책의 새로운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정화입니다. 경기도가 도내 빈대 발생이 확인돼 31개 시군 49개 보건소에 예비비 10억 원을 교부하고 긴급 점검과 방제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20일 0시 기준 도내 시군 보건소에 접수된 빈대 의심 신고 116건 가운데 20건이 빈대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발생시설에 민간 방역업체를 통해 방제를 완료했으며 이날 예비비 10억 원을 전액 도비로 긴급 편성해 시군 보건소 49곳에 교부했습니다. 각 보건소는 예산을 활용해 고시원, 외국인 노동자 임시 거주시설 등 위생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빈대 방제 사전점검과 빈대 발생 시 민간 방제, 소독약품 구입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크고 작은 산불 발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가장 큰 활약을 펼치는 진화 헬기도 준비를 마쳤는데요. 올해부터는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진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건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굉음을 내며 다가오는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 헬기가 불이 난 곳에 도착하자 엄청난 양의 물을 뿌립니다. 산불 진화 헬기는 산불 현장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진입이 어려운 산 정상 부근은 물론 험난한 산지에서도 진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산불 진화 헬기에는 이렇게 고성능 카메라가 곳곳에 장착돼 있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산불 상황을 하늘에서 포착해 실시간으로 전파할 수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추가로 산불 진화 헬기를 도입해 모두 50대의 산불 진화 헬기를 보유하게 됩니다. 가을철 산불뿐만 아니고 이어지는 내년도 봄철 산불에 대비하기 위해서 헬기 가동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항공본부에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헬기뿐만 아니고 지상 진화 대응과의 합동 작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10월 달에 충북 음성에서 공중 지상 합동 전국 훈련을 산불 진화 헬기와 함께 항상 동행하는 공중 진화대도 산불 현장에서 진화 헬기 못지않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 헬기와 함께 산불 현장에 낙하해 온몸으로 불길을 막는 숨은 영웅들. 산불 발생이 빈번해지는 가을철을 맞아 체력 훈련과 낙하 훈련은 더욱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 현장은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생명과 살림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으로 이번 산불 조심 기간도 훈련을 통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전체 2,800여 건, 연평균 570여 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달 들어 강원 지역에서만 4건의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6개 면적에 해당하는 4.17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최근에는 건조한 날씨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산불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산불이 발생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 진화 헬기는 이륙 준비를 마쳤고 공중 진화대도 출동 태세에 임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박건상입니다. 부천시가 연말을 맞아 다음 달 일시적으로 부천페이 인센티브를 10%로 상향 조정합니다. 또 일부 전통시장에서는 추가 할인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어 부천페이로 결제할 때 최대 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지역화폐 부천페이의 인센티브 규모를 6%로 정한 부천은 명절에 있는 2월과 9월 두 달에 한정해 지금처럼 10% 혜택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환경부 장관이 지난 22일 김포 거물대리를 방문해 김포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김병수 김포시장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거물대리 일대를 둘러보며 거물대리 일원의 환경정화, 탄소중립, 생태회복을 돕고 이 사업이 향후 국가 브랜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포 대곤면 거물대리 일대 주민 건강과 환경, 경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기획된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오는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대곤면 일대 약 149만 평 부지에 사업비 5조 8,651억 원을 들여 재생에너지 공급 및 수소, 전기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김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약 16조 2천억 원의 생산 효과와 11만 9천여 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다음 달 24일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형상화한 생태 탐방로 점등 행사를 엽니다. 이번 점등식은 앞서 김포시가 군과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부터 매달 하루씩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강 해넘이 야간기행 행사의 일환입니다.